자, 이제 차량 상태를 좀 봐야 되는데. 와우, 차고가 이렇게 낮지? 주저앉은 거야? 타이어가 이거 굴러는 가지? 저는 지금 차를 사러 가고 있어요. 이전까지 완료를 해놨어요. 이전까지 완료 해놓고 가서 차를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SRT를 타고 가려고 지금 예약을 해놓고 한 30분 정도 남아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어요. 빨리 가고 싶어. 설레요. 가서 봅시다. 어떤 차를 살지 가서 보면 알아요. 잘 지냈어? 사실 왜 이렇게 작업복이 작아지셨어요? 자, 이 차량이에요. 이 차량 246 BMW 3시리즈 330 모델 246 2002년식 이 차량이 광주점에 입고가 됐어요. 미션이 고장나서 차가 운행이 안 되는 상태고, 차주분께서 이제 수리비가 많이 나오니까 수리를 포기하신 다음에 제가 매입을 했어요. 왜 매입을 했냐? 제 큰아들이 246 광팬이에요. 246을 너무 좋아하는데 고장난 상태로 매입해서 제가 무려 90만 원에 매입을 했어요. 90만 원. 여지껏 아들이 모았던 용돈들을 합치니까 그 돈이 되길래, 그럼 제가 나머지 비용을 대서 수리를 한번 해주겠다 해서 매입을 했고, 이전까지 완료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러 지금 광주까지 SRT를 타고 왔어요. 한번 실내랑 한번 엔진 상태랑 한번 봐야 돼요. 저 아직 차 보지도 못했어요. 색깔만 사진으로 전달을 받아서 색이 이런 색깔이다 그것만 알고 있었고, 일단 차량 상태를 좀 둘러봐야 될 것 같아요. 쓰레기를 혹시 준 건 아닌지 확인해 볼게요. 굴러는 가는지 모르겠다 진짜. 이거 차고가 왜 이렇게 낮지? 차고가 얘 다운된 건가? 아니야? 주저앉은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낮지? 사람 두 명만 타면 주저앉겠는데? 차고가 낮고, 타이어가 이거 오래돼 보이네. 타이어 먼저 바꿔야겠구나. 야, 휠락도 있네. 이 미션만 지금 얼른 이제 움직일 수 있게 중고로 하나 장착해서, 중고를 어렵게 구했어요. 어렵게 구해서 여기 이제 광주점에서 일단 작업을 해서 운행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건데, 굴러는 가지? 안 굴러갈까봐. 굴러가는 건 확실하지? 아, 그래? 브레이크가 안 듣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 캘리퍼가 녹이 다나 있네. 야, 이거 진짜 운행을 잘 안 했구나. 캘리퍼 녹이 잔뜩 있고, 브레이크 가면서 길러야 되는 상황인데.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하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지금 계획으로는 하체를 다 수리하려고 하거든요. 하체는 어차피 수리할 거라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제가 올라갈 때까지 죽지 않고 올라가는 게 목표예요, 사실. 혹시나 뭐 타이어가 터진다거나 브레이크가 안 듣거나 뭐 슈바 스프링이 부러지거나 해서 자빠지지 않게. 직수 모델인가 보구나. 이게 원래 정식 수입은 대부분이 풀옵션이기 때문에 시트가 전동식 시트가 들어가는데 수동 시트 들어가 있네. 이제 앞뒤로도, 와, 이거까지밖에 안 가? 다리 더 짧으면 운전 못 하겠는데. 오, 아니 양키들은 키가 크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조정하고. 이게 장점이 뭐냐면 뭐 하려고 할 때 확 이게 가능해. 전동은 너무 느려. 아, 수동은 아니네. 왜 방전이야. 후방 감지기도 뭐 외부에서 다른 것 같고. 이거, 야, 이게 좀 조잡하다. 이게 손볼 게 많은데. 야, 이게 다 늘어났네. 헤드라이너, 야, 천장도 보관해야겠네. 썬루프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기본 옵션이야. 330인 것만 빼면 아무것도 없네. 진짜 굴러가는 거 맞아? 아, 뭐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거 올라가서 수리비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수리비를 지금 주고 가면 안 될 것 같지? 오일은 있겠지? 네. 올라가는데 막 엔진이 퍼지거나 막 그러진 않겠지? 야, 이 엔진 오랜만이다. 시동은 걸리네. 이거 배터리 바꿔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로 점프를 댈 수 있다고? 휴게소에서 시동 안 걸려가지고 긴급출동 부르고 막 그러는 거 아닌가 몰라. 야, 이거 엔진룸이 딱 봐도 손볼 데가 엄청 많다. 와우, 이거 다 어디 갔어요? 다 사고서 없어졌네? 이거 봐. 이거 다 사갔어.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수배하고 주문해야 되고. 제 와이프가 다 돼가지고 이전 벌써 했는데 반품도 안 되는데. 이거 광으로 어떻게 잡힐까? 칠 상태가? 와, 덴트가 있네. 덴트도 있고 헤드라이트가 할로겐이야. HID도 아니고. 요즘에 LED 들어가야죠. 얘는 이때 옵션으로 원래 HID까지는 들어가 있었는데 할로겐이야 전부. 공돌아,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봐. 이거 라이트 너무 안 보일 것 같아. 반반은, 아, 이게 N반바 달아야 예쁜데. 내가 산 묻다 중에 두 번째로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내 엔진 분해된 차도 샀었지만 운행을 해봐야겠다. 진짜 차 굴러는 거 안 하지. 그래도 330이니까 에어컨 켜니까 막 신호를 꺼주려고 그래. 나오기는 하는데 마운트 바꿔야 될 것 같고. 아, 엔진 떨림이 장난 아니군. 318을 3대를 탔었고 330을 두 대인가 탔었어요. 이게 지금 세 번째 차인데 그 중에 가장 상태가 안 좋아. 근데 차는 굴러면 간다. 그래서 굴러가는 것만 확인했으면 됐고 배터리는 사장님한테 갈아달라고 해야겠다. ES로 갈아달라고 해야겠는데 원래 안 그랬다고 우기면서. 갈아줘잉. 가다가 퍼질 것 같아 배터리. 이 사료 오랜만이다. 현이가 엄청 기대했었는데 가져가면 엄청 실망할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또 이렇게 해서 또 차를 만드는 느낌도 괜찮긴 해. 그 사진으로 봤을 때부터 벌써 느낌이 왔어. 느낌이 왔는데 이 정도 상태인지 몰랐어. 솔직히 이전을 했으니까 그냥 가져가는 거지. 이전 안 했으면 빠꾸다.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돈 억수로 들어갈 것 같다. 말리지 그랬어 이거. 번지르르 한 줄 알았지 나는. 깨끗하다 그래가지고. 얘 탈만하게 만들려면 차값보다 더 들어가겠는데 한 1,000만 원 들어갈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안에 헤드라이너 쳐진 거랑 덴트 수리해야 되고 광택도 내야 되고. 야, 막막하다. 생각하기 전에 버리는 게 낫지 않나? 그럴 순 없지. 그래도 또 330은 또 귀한 물건이니까. 이게 또 드물거든 차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니까 또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만 눈앞이 노래네. 아휴, 타이어 바꿔야 되고 하체 수리하고. 야, 돈 많이 깨지겠어. 땡님 전화하셨어요. 씹혔어. 배터리 때깔이. 야, 이거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 왔는데. 내가 배터리 안 좋다고 얘기했거든 아까. 일단 라디에이터 신풍 관리가 있고 호스류 다 관리있고 리저브 탱크는 안정품 들어가 있고 지사밸브하고 흡기 쪽 세퍼레이터하고 관하고 다 작업, 바꾼 거야? 네, 다 작업돼 있어요. 타이어 안 좋은 거 같고 뒷타이어 되게 오래돼 보이던데? 여기서 지금 1월 1, 2, 3, 4 4월달 4개월 서 있었구나. 차량 수리비는 내가 미션은 보냈으니까. 컴퓨터에다가 미션 철부처 가고 배터리 거 그거만 철부처 하면... 50. 응, 마음대로 돼. 50. 배터리 얼마? 불러라 저. 20이면 10만 원 주면 돼? 마음대로 해보세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면 돼. 오케이, 보냈으니까 카카오톡으로
안 받으면 하루 이내에 안 받으면 다시 나한테 돌아와. 아 그래? 어. 못 받을 것 같아. 받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 나 몰라. 어차피 이 자리만 뜨면 끝난 거 아니야? 그러지 마. 와 받았어 씨. 받는 방법을 알아? 현이가 되게 궁금한가 봐. 실내는 어때요? 돈으로 메워야 된다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 같아. 돈과 몸빵. 그냥 90만원으로 엔진은 샀다고 생각하고 엔진은 떼서 파는 게 낫지 않을까? 아 미션 이미 코코스. 이거 막 달리면 막 그 풍선 에드벌룬? 막 그런 거 타고 있는 느낌? 하늘을 나르는 것 같이? 두둥실? 싹 하면 예쁠 것 같긴 한데 그 핸들은 어떻게 하지? 핸들 어디 깨끗한 거 준 거 없나? 뭐 쥐바디 거 같은 거 갖다 먹을까? 핸들이라도 쥐바디 감성을 느끼게. 이게 에어컨 소리도 나나 봐. 조용해져. 그러니까 조용해져. 일단 플러싱 먼저 해보고. 고속도로에 올려놓고 주행의 느낌을 보고 있는데 생각 외로 주행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엔진 필링도 굉장히 좋고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엔진 쪽에는 뭐 기본적인 거 몇 가지 소모품만 해주면 별다르게 문제 없을 것 같고 좀 거슬리는 게 뭐냐면 에어컨 컴프레셔 소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에어컨 켜고 있으면 막 차가 부서질 것 같이 걸걸걸걸걸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가서 에어컨 플러싱 한번 돌려보고 숨이 안 잡힌다 그러면 컴프레셔를 교환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불만은 타이어가 좀 오래된 거라 타이어 소음이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좀 차가 전체적으로 좀 시끄럽긴 한데 타이어는 뭐 어차피 저 중고차 가져오면 무조건 아주 상태 좋지 않으면 신품으로 무조건 교환을 하니까 하체가 핸들이 이렇게 유격이 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데 차는 똑바로 가. 하체 부품은 전부 다 바꾸려고 생각을 했어요. 246의 장점은 와인딩의 느낌이죠. 와인딩이 잘 되는 차량으로 굉장히 이 손맛이 좋고 그걸로 유명한데 그거를 만들려면 사실 하체가 짱짱해야 돼요. 그리고 정지 상태에서 엔진의 진동이 굉장히 많이 실내로 유입이 되거든요. 엔진 마운트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돼서 아무래도 마운트가 수명이 다 된 것 같고 그 외에 차량의 느낌은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오토라이트가 없는 게 조금 불만이네요. 차에서 내릴 때 라이트를 꺼줘야 된다는 거? 그게 좀 불만이긴 하고 그 외에는 뭐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워요. 뭐 이런 거가 좀 불만이긴 한데 키 큰 사람들은 이거 잡고 타야 돼요. 이렇게. 하지만 만족해요. 왜냐면 이 246은 320이나 325 모델보다 330이 물건이 별로 없어요. 물건이 없어서 지금은 330이다 하면은 일단은 무조건 매입하고 보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고 나서 없어지고 하면서 이 246 330이 진짜 차량의 개체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하나쯤 소장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요거를 소장용 복원을 이제 시작해 볼 거예요. 근데 차 느낌 너무 좋아. 엔진 느낌이나 그런 것도 좋고 일단은 크루즈 컨트롤도 달려 있어. 크루즈도 달려있고 크루즈 딱 누르면 악셀을 안 밟아도 간다는 거지. 물론 뭐 요즘 차량에서는 ACC 기능까지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으로 달려있지만 이 연식의 차량이 크루즈가 있다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고 제 아들이 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이제 20세기 때문에 전년령으로 보험 가입하는데 자차를 뺐어요. 25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자차를 왜 뺐냐면 자차 보험료가 85만원인가 내는데 차량의 수가가 150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보험 두 번 내면 차값이야. 어차피 자차 수가 이상은 보상 안 해주기 때문에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차는 요 차만 제가 갖고 있는 차 중에 유일하게 자차를 뺀 차량이에요. 오이 깜짝이야. 의미가 없어요 자차가. 일단 가져가서 차량에 이제 리프팅 해보고 전체적인 컨디션 체크를 한 번 더 해보자고요. 갑시다. 앞으로 3시간 더 가야 돼. 아, 이 요즘에는 차 핸들 놔도 가는데 얘는 핸들을 꼭 잡고 타야 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를 이제 좀 생각을 했어요. 머릿속에서 에어컨을 키는데 에어컨 내부에 있는 오일을 빼내고 신유를 다시 넣어주는 작업, 플러싱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기존 오일이 빠지고 신유가 들어가면서 안 나면 좋겠다.